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햇빛은 참 좋아요. 근데 여름이라 햇빛이 빨리빨리 지나가 버려요. 머리 위로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럼 금세 베란다에 그늘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휴일에는 어디 나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꽃잔치 보느라고. 그래서 휴일에는 집에 제가 다음부터는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은 베란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두 아이 다 라일락입니다. 색깔이 좀 다르죠. 굉장히 요 아이는 조금 색감이 연하고 요 아이는 조금 더 묵은 표시가 나죠. 두 개를 하나로 그냥 딱 합식을 해버리려고요. 화분도 그러고 해서 그냥 있는 조금 더큰 분에다가 같이 어떻게 한번 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거의 집에 있는 화분을 돌려가면서 쓰고 있는데 이 화분이 집에 있어요. 그래서 화초 심고 남은 이거 세개 세트인데 남은 아이가 하나 있어서 그냥 여기다 심어 볼게요. 우선 키큰 아이부터 한번 마사는 걷어내놓고요. 키큰 아이부터 한번 뿌리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얼굴이 작아졌어요. 딱딱합니다. 지금 애들이 다 합식이라 합식을 가위가 맞는 가위가 필요하네요. 얘를 작년에 분갈이 안 해줬던 아이예요. 좀 뿌리가 깊이 들어갔네요. 꽉 찼어요. 뿌리도 굉장히 많이 찼어요. 어떻게 잘 어우러져야 될 텐데 싶어요. 애들이 색감이 이색이 나서. 그래도 한 식구로 살다 보면 또잘 사라질 거예요. 애들 목대가 굉장하죠. 얼굴이 작아진 아이인데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죠. 이때쯤 손을 봐줘서 분갈이 하면서 손을 봐줘야지만 얼굴이 안 없어지겠죠. 오늘날 보면 얼굴이 입장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이 너무 작아지는 아이들은 분명히 한 번씩 봐주셔야 됩니다. 분갈이 할때 기억이 안 나요, 얘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얘가 한 몸인지 얘가 두 몸인지 얘는 한 몸이고 얘는 또 따로 심어져 있고 그래요. 한번 심어 볼게요. 오크 여기 떨어졌네. 애들 키가 비슷하고 하면 진짜 바구니처럼 이렇게 합식해놓으면 진짜 예쁘잖아요. 근데 키가 많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할지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그럼 요 아이 풀어볼게요. 어떻게 비슷하게 맞춰서 심어봐야죠. 아이는 작년에 제가 분갈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얼굴이 작아져서 제가 분갈이를 해줬었는데 지금 또 다시 합식을 해줘야 되겠어요. 지금 얘들은 진짜 군생이 별로 없어요. 하나씩 유엔의 진주도 그러고 그래서 하나씩 합식하고 색감은 이쁘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다육맘들이 이 아이 예뻐하죠. 저도 예뻐하고요. 이렇게 한번 맞춰서 심어 봅시다. 피크나인은 좀 뒤로 가야 되겠죠? 흙을 좀 일단 흙을 한번 채워 볼게요. 제 다육 배합토에다가 야생화 흙 얼마 전에 들여놨던 거 조금 섞었습니다. 밑에 난석 깔았어요. 분이 조금 깊어서 밑에 난석을 깔아줬습니다. 얼굴 순서대로 한번 앉혀볼게요. 앞에는 조금 작은 얼굴들, 뒤에는 좀키큰 아이들. 너무 헐렁하지? 너무 또 썰렁하지 않을까? 화분이 좀 작은 데 심은 게 예쁜데. 모양이 좀 잡혀 있는 것 같나요? 분갈이 할때좀 수영을 잘 잡아줘야 돼요. 자리 잡고 나면 잡기가 힘들어요. 얘들 뿌리를 꽉, 흙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한몸이라서 얼굴이 약간 삐딱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네요. 한몸을 또 떼기도 그래서. 애기가 하나 있으니까 애기를 여기다 하나. 얘는 햇빛 엄청 좋아해요. 햇빛 많이 봐야지만 이런 색감 둔답니다. 햇빛 많이 못 보면 색감이 어정쩡하니 안 예뻐요. 묵둥이가 되면 더 예쁜 색감을 보여주지만요. 햇빛 많이 많이 보여줘야 돼요. 마감마사 돌려줄게요. 어느 정도
화분이 조금 깊으면 밑에 배수층을 조금 더 두껍게 해주는 것이 배수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무거우면 저는 난석을, 화분이 조금 큰 분에는 난석을 많이 써요. 작은 분에는 뭐 마사 써도 무게감이 그닥 없는데, 이 조금 사이즈가 있는 분은 무게가 커요. 아주 큰 화분에는 밑으로, 심지어 화초 심을 때는 밑에 스티로폼을 잘라서 넣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또 같이 또 심어주니까 제 마음이 또 즐거워지는데요. 뭔가 정리된 느낌, 그런 거 있죠. 와, 반팔 입었더니 팔이 썰렁합니다. 지금 밤낮에 기온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밤되면 막 춥더라고요. 베란다가 해지면 베란다에 겨울에도 있었는데, 세상에 사람 마음이 이렇답니다. 라일락 2022년 4월 달에 분갈이 했습니다. 뒤에다가 안 보이는 쪽으로. 잡아주고요. 조금 예뻐졌나요? 예뻐졌나요? 꼭 잡아주고요. 특별히 뭐 얘들은 모양이 딱 잡혀가지고 어떻게 얼굴을 잡아주기도 그래요. 입장이 이렇게 잘 떨어지죠? 이렇게 입장이 잘 떨어진 아이들은 이 꼬지가 잘 된답니다. 밑에 그냥 살짝이 넣어주시면 용월이나 뭐 이런 애들 입장 엄청 잘 떨어지죠. 그런 잘 떨어지는 애들일수록 이 꼬지 잘 된답니다. 얘도 이 꼬지 잘 돼요. 또 살짝 얼굴 성형에 앞으로, 얘가 앞 방향이니까 조금 앞으로 보라고 받침을 한번 해 놓을게요. 그럼 햇빛, 이렇게 햇빛을 보여주면 앞으로 이렇게 오겠죠. 약간 삐딱해도 이렇게 해 놓으면 이쪽으로 햇빛이 오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얘들이 햇빛 보고 고개를 돌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라일라 오늘 흩어져 있던 거 두 개 같이 합식했습니다. 예쁜가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